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서준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해서 보이스피싱 설계자 곽프로를 만나며 벌어지는 리얼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등은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심할 수 없는 덫을 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김미영 팀장에게서 온 대출 스팸 문자 괴담이 10년이 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팀장은 대한민국의 불법 대출 광고 보이스피싱의 대명사격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가상 인물 김미영 팀장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김미영 팀장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란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로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7억 7천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 이익을 챙겨온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조직은 실제 김미영 팀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뒤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의자 개인 정보를 빼냅니다. 검찰은 또 다른 김 씨가 대부 중개업체의 바지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며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일부 남성은 김 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모바일 음란 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800만 건 상당의 음란 스팸 문자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방통위에서 불법 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 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지 사장 김 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부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 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집중 추궁 끝에 주범 이름이 박 씨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에 거점을 두며 김미영 팀장이라는 가상인물을 내세워 대출업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543명으로부터 39억 원을 가로챈 4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총책, 중앙센터장, 콜센터 팀장 등으로 핵심 역할을 나누어서 범행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을 자처하며 보이스피싱 및 스팸 문자를 발송했던 주범 박 씨는 전직 경찰로 필리핀으로 도피 행각 중이었고,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해 잡히지 않았던 일대 총책인 박 씨를 포함해 조직원 49명의 뒤를 쫓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직 핵심 인물인 박 씨가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인 김미영 팀장 명의의 사기 수법을 만들었다는 정황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데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출신으로 2007년까지 현직에 근무를 하다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8년 해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이른바 김미영 팀장 문자를 보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은 박 씨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이버수사 경찰로 근무하며 접한 범죄 수법을 직접 범죄에 이용한 셈입니다. 2013년에는 경찰에서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박씨등 주요 간부들은 해외로 도피해 그동안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올해 초부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2주간 잠복한 끝에 총책 박 씨를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김미영 팀장에게 저도 한 10년 전부터인가 자주 대출 문자를 받고는 했는데 한참 뒤에서야 그의 문자가 스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대번에 스팸 문자이고 차단을 했겠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신용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대범하게도 김미영 팀장에게 답장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문자 내용들이 인터넷에 재미있는 캡처 사진으로 떠돌고는 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으로 보이스피싱 스팸을 보내며 사기를 해온 박 씨는 2009년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뇌물을 받고 근무 중에 배웠던 노하우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일반인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이 보낸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의 어려운 서민들이었고, 김미영 팀장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돈을 빌리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처럼 산더미 같은 빛으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 박 씨가 잡혔고 그들 조직이 소탕됐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잔인하게 진화한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바퀴벌레처럼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어두운 면도 주게 되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